네, 2018 리그 오브 레전드 챌린저스 코리아 서머스크린 3주차 목요일 경기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캐스터 프리드리고요. 도움 말씀에 강승현, 임성춘 해설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3주차로 접어들면서 어느 정도 순위 구도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담원게이밍이 지금 연승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스프링 때의 그 패기만큼이나 아쉬웠던 결과를 다시금 복구해나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중위권, 하위권에 처졌다고 해도 뭐 망설이고 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 뭐 아직 네.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 또 담원 같은 경우에는 벌써 4경기를 치른 상태라서 아직 그 경기를 덜 치른 팀들이 네. 이제 또 이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겠죠. 네, 그리고 방금 전에도 안내가 나갔듯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 중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아프리카 TV 공식방으로 오시면 저희가 채팅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제 축구를 굉장히 재밌게 보셨나 봐요. 아무도 안 계시네요. 채팅을 올려주신 분이. 그 늦은 시간이라서. 네. 그 또 어제는 자고 싶어도 시끄러워서 못 자요. 네. 네, 특정 시간에 대한 소리를 지르니까. 지금 예. 저게 잘못된 거 아니죠? 진짜 아무도 안 올리는 거죠? 예, 뭐 아직 좀 저도 좀 피곤하거든요. 아, 올랐다. 올라왔네요. 예. 반갑습니다. 호에님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DN444님도 예. 예 반갑고요. 네. 예. 아, 뭐 어제 축구도 축구지만 네. HK가 아프리카에서 모든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VOD도 마찬가지로. 그럼요. 경기가 한 11시 넘어서 끝나더라고요. 생방송이. 그래서 네. 아, 이제 봐야 되는데 플레이타임 10시간. 아! 그거 보느라는 축구도 네. 못 봤습니다. 아, 정말 롤의 모든 것에 인생을 건 남자 임성춘. 예.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또 그러다 또 아침 되니까 잠이 안 와서 또 수면제를 또 어쩔 수 없이 먹고 힘들게 잠을 잤는데. 네. 아, 뭐 그래도 예, 피곤함 이겨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카메라 불만 돌아가면 프로 전문 방송인들이기 때문에 아, 그럼요. 전혀 그런 컨디션 저하 못 느낍니다. 예. 예. 오늘도 파이팅 넘치는 중계 예. 부탁드립니다. 예, 파이팅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현재까지 순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언급해 드렸다시피 담원 게이밍이 압도적인 모습 보여주면서 4승으로 치고 나갑니다. 네, 스프링 때의 그리핀 같은 결과를 내주고 있고요. 혼란스럽게도 그 아래쪽으로는 그냥 뭐 혼돈입니다. 아직도 누가 올라갈지 모르는 상태이고 사실 처음에는 담원과 콩두 위너스 3파전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네. 생각보다 위너스가 뒤처지고 있고 배틀 코믹스가 올라오면서 구도가 좀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네요. 사실 오늘 또 위너스가 첫 번째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전문가들, 팬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좀 다른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뭐 이 팀 명만 보더라도 왠지 이길 것 같은 그런 팀 아니겠습니까, 위너스. 네. 좀 생각 외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하위권에 분류된 팀 중에서 특히나 아프리카 프린스 같은 경우에는 전패를 당하고 있거든요. 분발이 꼭 필요한 오늘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적해주신 이 양 팀이 오늘 첫 번째 경기를 펼치거든요. 분발이 필요한 첫 승, 1승, 2승이 필요한 양 팀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위너스를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첫 경기 개막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만 이후에는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네, 멤버도 보강되고 다시 돌아온 멤버도 있는 만큼 뭐랄까 기대감은 많이 있었는데 시작이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요. 네, 언급해드린 것처럼 지금 2연패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1승 다음에 2연패를 기록하면서 현재 6위의 자리에 있고 그런데 페이트 선수가 미드 부분에서 뭐 압도적인 실력 보여주면서 지금 미드 1등 자리를 수성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네. 그것은 팀 게임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한 명만 잘해서는 팀이 이길 수 없고 모든 선수들이 조화가 되어야 되고 현재 그 메타에 맞춰서 연습을 잘하면서 그거에 또 이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럼요. 예, 예 미드라이너 두 명을 투입하면서까지 경기에 임했던 뭔가 좀 새로운 것을 꿈꿨던 그 위너스입니다만 네. 결국 실패로 돌아왔고 다시 한번 그 AD 캐리 역할의 하이브리드 선수가 돌아왔습니다. 투미드 기용이라는 파격적인 엔트리 선택했지만 패배를 했다. 이게 키포인트였는데 사실은 안 풀릴 때는 뭐라도 계속 시도를 해보는 게 뭐 낫기는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야 축구 때도 그렇고 뭐라까 좀 할 말이 많아요. 바꿔봐라. 네. 뭐 이런 것도 나오는 거고 뭔가 시도를 해보면 변화가 생기니까요.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도 계속해서 연구하고 노력하는 흔적들이 드러나는 위너스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승리를 추가하면서 2승 2패 승률 5할로 복귀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1승이 절실하고 간절한 팀입니다. APK 프린스 개막 이후에 아직까지 승이 없어요. 예, 그건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이게 연패에 한 번 빠지게 되면은 이 연패를 한 번 딱 끊는 순간부터 해서 반등은 뭐 분명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예, 뭐 이 최약체로 이 이번 대회 시작 전부터 분류하기 좀 애매했던 그 프린스인데 현재의 결과 자체는 좀 마지막 순위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4연패를 기록하고 있고 각 라인별의 어떤 순위를 살펴봐도 다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네, 뭐 코치도 선수 경험이 있는 코치이고 뭐랄까 FK가 시작 전까지만 해도 중위권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 많이 있었는데 지금 무승이에요. 네. 이대로 끝날 수는 없겠죠. 자, 지금 2017 스프링 스플릿 이후에 487일 만에 4연패고요. 그리고 위너스와의 최근 경기 다행히 기분 좋게 승리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예전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연패를 끊어내야 되겠죠? 예, 그 연패 이후에 그런 연승 뭐 야구 경기에서도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요. 7연승 하다가 뭐 8연패하고 네. 뭐 이런 식의 그 반복된 그런 패턴도 보여주고 있는데 프린스 팀의 입장에서는 이제부터 연승이다라는 생각으로 중위권까지 일단 올라가 봐야죠. 그렇죠. 그 한 번의 반전의 계기 그게 중요한데 아직까지 터지지 않고 있는 APK 프린스인데 오늘 경기에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연패 분위기에서 좋은 경기 하나가 확실히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과연 어떤 뱀피 카드를 들고 왔을지 어떤 전략 카드를 들고 왔을지 또 이번에도 뭐 투미드 카드를 들고 왔을지 이런저런 궁금한 점이 많아지는 양팀의 뱀픽입니다.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너스와 APK 프린스 뱀픽입니다. 네. 네. 지금 뭐 메타가 많이 진행되면서 뭐랄까요? 네. 그 누구 하나 몰아주기식의 그런 운영도 카운터 해법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 많은 팀들이 조심스러워하고 있어요. 예, 진짜 막 혼전 양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정말 복잡한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는 단계에서 또 8.12 본서버에 적용된 패치가 대회에서도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가장 그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역시 그 정글 세주안이 또 이 화제 만발이었던 AD 캐리 역할의 그런 오르가나였습니다. 네. 자, 그 8.12의 패치를 잘 활용해서 승리를 가져가는 팀은 어떤 팀이 될지요. 한번 뱀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장의 뱀카드가 활용이 됐는데요. 네. 그 일단 모르가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AD 캐리로 갈 수 있게 되면서 역할이 되게 많아졌어요. 어떤 그 캐리 조합 몰아주기에도 필수인 챔피언인데 원딜러도 쓸 수 있고 그냥 서포터 써도 좋은 챔프라 예. 사실상 멀티 포지션 세 가지가 가능한 거거든요. 예. 네. 아, 지금 그러니까 모르가나 세주안이 열려있네요. 네. 바텀 원딜에서 가장 그 사거리가 짧을 경우에는 정말 답답하지 않습니까? CS 먹기도 예, 참 힘들고 근데 그게 근거리 그 챔피언들이 갈 수 있게 되면서 기본 사거리가 짧은 모르가나가 마치 미드라이너처럼 예, W 스킬을 먼저 예, 강화시켜주면서 바텀에서의 그 안정적인 그런 파밍 그리고 또 이 바텀 압박까지 예, 성공적으로 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네. 최근 핫한 녹턴 이렇게 되면 또 쉔 티어가 살짝 올라가고요. 예, 거의 뭐 LCK에서는 말도 안 되는 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녹턴이거든요. 80% 이상의 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이 챌린저스에서는 매우 안 좋은 승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이것이 어쩌면 문제라면 문제입니다. 1승 5패입니다. 아하. 그만큼 그러니까, 좀 물이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LCK와 챌린저스는 네, 그래서 예. 이제 뭐 챔프도 중요합니다만 그걸 다루는 선수가 어떻게 활용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미 있는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쉔에 이어서 블라디미르까지 선택을 합니다. 네, 또 LCK에서는 이렐리아가 함정 카드인데 챌린저스에서는 이렐리아가 또 이 좋은 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현재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챔프에 대한 숙련도 또 이해도가 또 중요하겠습니다. 대응 방법까지도 그렇죠. 자, 룰루 선택이 됐고요. 그리고 세 번째 카드 위너스 대기합니다. 녹턴 룰루도 충분히 시너지가 나는 조합이라서 네, 저 둘의 조합도 충분히 볼만하고요. 그렇죠. 네, 라이즈 역시 멀티 포지션 가능하죠. 예, 또 라이즈 보통의 그 AP 딜러보다는 조금은 단단한 느낌의 그리고 이 속사포를 쏘는 듯한 그런 스킬 구성으로 좀 팀에서의 그 맏형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인데 네. 또 이 쉔 서포터도 요새 대단한 활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SK에서 리엔즈 선수가 대활약을 보였던 그런 서포터로의 그런 기용도 충분히 프린스 입장에서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른을 선택을 했고요. 전반부에 픽을 완료했습니다. 그 리엔즈의 쉔이 약간 저는 과대광고라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선수가 원래 약간 예전부터 아마추어 때부터요 장인류 선수였어요. 어허. 그러니까 앨리스 서포트, 약간 르블란 서포트 이런 남들이 하지 않는 피하는 서포트를 주로 하면서 자신만의 무기도 어떤 만드는 걸 좋아했거든요. 네. 예. 쉔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예, 그게 그런 그 장인 선수 중에서 크게 성공한 선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예, 그만큼
아, 장인 중에는 특히 좀 비주류를 좋아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 과거에 파거스만, 아, 카더스만 팠던 그런 아, 분도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네. 그렇죠. 신짜오까지 벤이 되면서 이제 후반부 픽을 이어가겠습니다. 공격적인 정글 잘라놓고 퀸과의 시너지를 좀 잘라놓은 느낌이네요. 예, 아트록스 모르가나 아, 또 이 좋은 어, 또 이 승률을 보여주고 있으면서도 인기 많은 그런 챔피언들. 자, 네 번째, 다섯 번째로 예, 좀 밴을 해놓은 상태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주아니가 아, 뜨거웠었는데 잠깐 오. 얼굴만 보여주고 그다지 인기 많지 않았던 예, 광전사죠. 올라프가 네. 등장했습니다. 이거 박살 내야 되는 픽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글쎄요, 지금 픽만 놓고 보면 블라디와 오른이 공격적인 픽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나머지 미드 픽을 좀 봐야 색깔이 정해질 것 같네요. 네. 갱플랭크를 띄워두고 네, 선택을 합니다. 갱플랭크는 약간 보험의 느낌이 좀 강하게 들죠. 상대가 또 오른이니까. 자, 과연 마지막 구성이 어떻게 될지가 가장 궁금해지는데, 라이즈 위치도 아, 정해지겠죠? 예, 아직까지 단단한 챔피언이 없는 상태에서 알리가 등장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네. 일단 포지션 좀 봐야 알 것 같네요. 아직은 좀 혼돈이 좀 있는 것 같고. 맞춰가는 미드가 어쨌든 올라프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좀 속도가 빠른 미드일수록 좋거든요. 예. 또 라이즈, 또 이 룰루, 두 챔피언 다 바텀으로 예, 내려갈 수도 있는, 또 미드에서도 설 수 있는 그런 챔피언들이라서 일단 스웨인. 마지막 결과를 지켜보고, 스웨인 또한 준수한 승률과 좋은 그 승률을 보유하고 있죠. 네. 지금 양 팀 다 좀 미드 스왑 위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끝까지. 좀 변수가 있는 픽을 했습니다. 예. 각자 자리를 찾아가고 있고요. 거의 뭐 짬뽕이라고 볼 수 있죠. 네. 하지만 그 짬뽕이라는 것도 참 종류별로 예, 좀 많이 나와 있는 현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픽 밴과 또 이 좀 위치 그런 조합. 자, 20초까지 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일단 그대로 가는 것 같네요. 미드 룰루와 원딜 라이즈, 미드 스웨인이 원딜 블라디도 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APK 프린스 입장에서 올라프가 어딘가 갱을 시도하는 라인이 갈만한 데가 미드 정도가 눈에 띄긴 하는데, 그렇다고 올라프를 도와주러 밖에 나가기엔 좀 불편한 친구들이 많거든요. 네. 이거는 올라프를 플레이하는 이제 빈스 선수가 정말 영리하게 플레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양팀 모두 정통적인 AD 캐리를 꺼내들진 않았습니다. 자, 이게 또 어떻게 변수로 작용하게 될지, 일단 뭐 힘 대 힘의 싸움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양 팀의 뱀픽이 끝난 상태에서 둘 다, 두 팀 다 전부 하위권에 처져 있는 상태거든요. 위너스는 1승 2패, 득실차는 마이너스 1이고요. 그리고 APK 프린스는 0승 4패, 마이너스 7 득실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위와 8위의 싸움, 다시 한번 뱀픽 확인하면서 게임 준비해 보도록 할 텐데요. 컨셉이 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일단 올라프가 약간 나머지 하드 캐리어 챔피언들을 키워주는 동안 시간을 번 역할을 하는 걸로 보이고요. 네. 위너스 입장에서는 룰루와 녹턴, 그리고 갱플랭크 궁극기 시너지까지 좀 기다리자, 이런 느낌으로 보도록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언급해 주신 대로 올라프가 어느 라인을 잘 풀어줄 수 있을지, 또 시간을 끌면서 어디 챔프를 좀 강력한 하드 캐리형 챔프로 키워낼지, 이게 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양 팀의 선수들 경기 준비 끝났고요. 첫 번째 세트 시작합니다. 네, 위너스와 APK 프린스 첫 번째 세트입니다. 위너스가 블루고요, APK 프린스가 레드 진영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예, 뭐 벌써부터 이 조합에 관한 말씀들 많이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네. 우리 챌린저스 코리아의 부흥을 위해서 또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분도 계시죠. 어떤 아이디어 주셨습니까? 상품을 많이 준비해야 함. 아, 이렇게 적어주신 분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목요일 때만 상품을 안 주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아, 그런가요? 예. 아, 그러고 보니까 그 개막전 때 보니 인형. 네. 예. 아, 챔피언 그 인형들을 들고 이렇게 홍보하는 중계진들을 봤었는데 저는 그렇죠. 구경도 못했습니다. 그 스토어에 피즈 잡옷이 나왔거든요, 새로. 네. 그걸 이렇게 오프라인 행사로 이렇게 뿌리면은 기가 막힐 것 같은데. 예산은 뭐 저희가 쓰는 게 아니니까요. 예. 그게 예산이 집행돼도 네. 목요일에는 집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저희가 좀 부족하네요. 그게 아니라 저희는 그게 없어도 네. 이 컨텐츠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신다라는 거죠. 굳이 저희가 치팅을 할 필요는 없죠. 아, 그럼요. 네. 이렇게 스스로 위로해 봅니다. 예. 자, 선취점은 내가 만든다.
루시퍼 선수는 선취점 감여율이 100%예요. 와, 일단 위너스의 그 포문은 항상 루시퍼를 통해서 열린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좋은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이렇게 거대한 창을 보여주는 거죠. 자, 승리를 위한 답은 어디에? 지금 캐리 기록한 챔프들이 훨씬 더 많고요. 자, 워낙에 또 팀 전체가 부진했던 APK 프린스라서 성적 자체가 좋게 나올 수가 없겠죠. 예. 네. 한타 때 특히 그 다대다 싸움에서의 그런 파괴력이 폭발적인 또 이 스웨인과 블라디미르의 조합, 그게 한 번에 파나고 터뜨려 버릴 수 있거든요. 상대 전원을. 네. 네. 그런 그 화력을 구성시켜 놨는데 과연 요새 그렇게 인기 있는 그 챔피언이라고 볼 수 없는 올라프의 활약이 어디까지일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요즘 뭐 대세픽 혹은 선호픽이라고 불리는 픽들이 있는데 그 주류가 아닌 올라프를 선택했다는 건 뭔가 준비한 전략이 있지 않을까요? 뭐 강한 정글을 뽑아서 내가 볼 때까지 시간을 벌자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올라프가 1대1 싸움은 강하니까 상대 정글과 싸움을 들이지 않으면서 할 거 해주고 그동안 말씀해 주신 광역 스킬로 무장된 챔피언들이 성장만 잘해주면은 중반 한타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약간 좀 진에어식 뱀픽이라 봐야겠죠? 네. 중후반 한타를 바라보는. 이쪽에서 뭐 중간중간 계속해서 파밍해주고 있고 아직까지 평범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워낙 또 초반이니까. 예. 뭐 상체와 바텀 쪽 라인이 푸시되고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오! 여기! 천만 다행이죠? 예. 네. 예, 오른이 약간 덩치 쪽 그 챔피언이긴 합니다만 그 체력 포뎀을 또 갖고 있거든요. 불꽃 풀무질이 이게 오른 아니 무슨 탱크가 이렇게 세? 내가 왜 죽어라고 외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게임에서도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오른의 W 스킬과 궁극기를 맞았을 때 불안정 상태가 되거든요. 뭔가 이 표시가 뜹니다. 그때 맞게 되면 체력 포뎀 최대 체력 포뎀을 맞게 되기 때문에 오른의 그 뿅망치가 그때는 뿅망치가 아니에요. 빵! 하면서 그냥 머리가 터져버리는 느낌이거든요. 네. 예. 평타를 맞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른을 너무 그 탱커형으로만 오해하다가 또 사고가 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지금 너프가 많이 돼서 다행인데 네. 예전에 불안정한 상태 지속시간이 너무 길어서 좀 말이 안 되긴 했어요. 예. 바로 또 잡아줍니다. 라이엇이 예. 오마까지도 예, 또 이 발동이 돼버려서 딜교환을 할 때 그 불꽃을 조심해야 되겠고 특히 마지막에 발사하는 커다란 불꽃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걸 맞아야 불안정판 상태가 돼버리는 건데 판정 범위가 좀 넓어요 생각보다. 자, 올라프는 탑 쪽에서 타이밍을 한번 보다가 뭐 각이 안 나온다라고 판단을 하고 정글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라이엇이 패치 방향이나 그런 속도가 빠른 편인데 이거 자 위쪽까지 합류가 이루어집니다만 뒤쪽으로 네. 빠져나갑니다. 지쳤네요. 이렇게 패치가 빠르게 되는 편이긴 한데 최근에 그 원딜 너프 이후로 원딜이 안 나오잖아요. 네. 깜짝 놀래서 최근에 패치를 약간 야금야금하기 시작했어요. 아하. 예. 네, 깜짝 놀래가지고 예. 최근에 원딜 아이템 버프도 진짜 살짝 했더라고요. 예. 눈에 안 띄게. 예. 네. 진짜 살짝 조금. 그런데 제가 어제 당했습니다. 약간 겁먹은 것 같아요 지금 라이엇이. 네. 네. 그 어제 새벽에 잠깐 그 아트록스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랭크 게임을 돌렸는데 라이엇이 저에게 얘기도 없이 네. 리메이크를 했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적용을 시켰더라고요. 아니 왜 임성춘에서 네. 허락도 없이 오, 이건... 말도 안 하고 자 일단 전화까지 사용을 했죠. 체력이 좀 많이 빠져 있었지만 살아갑니다. 네, 역시 전멸 늦었으면 죽었죠. 그렇죠. 네. 네. 패시브를 통한 디보막 활동으로 살아남았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또 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아트록스가 지금 그 약간 그 빠른 속도로 빠른 공격을 하는 느낌의 그 아트록스라면은 지금 그 리메이크된 아트록스는 아 좀 두나 걸린 리본 같은 느낌이거든요. 아하. 뭔가 좀 스킬도 예 Q 스킬이 3타로 바뀌었는데 이게 원거리에서 2타를 맞추고 근거리에서 마지막 3타를 맞춰야 되는데 이게 저 같은 사람은 이거 도저히 뭐 맞출 수가 없는 스킬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좀 난이도가 올라갔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예, 그렇죠?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네, 엄청나게 올라간 것 같아요. 그 바텀 라인을 보니까 쉐인이 기본적으로 의지결계를 통해 탱킹하는 게 핵심 플레이 방법 중에 하나인데 상대가 둘 다 평타 의존도가 별로 없는 챔피언들이에요. 예. 그래서 바텀은 원래 라이즈와 블라디 상성도 그렇고
자, 이거 올라프 좀 위험한데요. 올라프 오레벨이라 굳기도 예. 없고. 자, 은근슬쩍. 아, 이거 잡혔어요. 허무하게. 예. 네. 아까 그 미드에 잠깐 살짝 들리기도 했었던 그 알리. 아, 계속해서 이 공격적으로 정글러나 미드 쪽을 좀 도와주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왔거든요. 네. 그 움직임이 드디어 성공해버립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아까도 언급해드렸다시피 지금 선취점 기여를 100%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루시퍼가 올라가면서 먼저 포문을 열었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 서포터의 그 레벨이 현저히 네. 떨어지는 상황이 오고 예, 소득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그럼 완벽한 성공이었죠. 네. 뭐 모든 게임의 첫 경험은 루시퍼로부터. 지금은 이런 논리가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데이터라는 게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요. 이런 루시퍼의 그런 데이터라면 루시퍼 사라졌다. 네. 차려. 야, 이건 왜 꼭 나와야 돼? 그럼 콜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뭐 누적된 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지금 아까 좀 자료만 해도 여섯, 일곱 번 정도 됐었거든요. 그렇죠. 네. 와, 이게 아주 올라프가 오레벨이거든요. 네. 네. 풍탕에 떨어지고요. 네. 땡땡땡 들어가고. 설사병 그건 했는데 데미지 호응이 안 됐습니다. 이게 후속들이 많이 부족했고요. 이게 싸우기에도 스웨인이 구속기가 쿨타임입니다. 크게 싸우면 안 되거든요. 짧게 잡고 빼야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왜냐면은 지금 탑도 밀리고 있고 길게 싸워봐야 좋을 게 없어요. 예. 지금 뭐 끌려갔죠, 스웨인에게. 네. 네. 그래서 이게 이런 결과가 왜 나오냐면은 바텀 뱀픽에도 있어요. 결국에 쉐인은 평타형 챔피언에 강한데 라이즈와 알리스타는 평타 의존도 낮단 말이죠. 네. 기본적으로 블라리와 라이즈도 라이즈가 좋은 편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주도권 차이가 정글 레벨 차이로 이어지고 이런 카운터 정글로도 이어지는 겁니다. 예. 자, 블루 쪽을 빼먹고 있었는데 블루의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일단 올라프는 잡혔고요. 뒤 이어서 테를 타고 넘어오면서 뒤쪽으로 후퇴. 하지만 여기서 루시퍼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예. 원거리에서 평타를 집어넣는 그 적 챔피언들에게 100%의 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 쉔의 그 스킬 하나가 지금은 거의 한 5%, 10% 정도밖에 예, 소용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쿠폰 1픽으로 쉔픽을 강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뱀픽을 짜온 어떤 위너스의 노림수가 좋다고 보일 수도 있겠네요. 네. 자, 그리고 루시퍼는 계속해서 미드라인 쪽을 넘나들면서 맵을 넓게 넓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라이브냐고 질문하시는데요. 라이브 맞습니다. 이거 세 명이 왔었는데 전면 하나는 좀 아쉬운 감이 있어요. 네. 뭐 갱플랭크 입장에서 싸게 나갔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뭔가 뭐 큰 고민도 없이 전멸을 쓴 듯한 그런 느낌이었죠. 네. 여기서 뭐 굳이 얻어맞은 상태에서 전멸을 쓸 필요도 없이 체력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쓰는 것은 뭐 충분한 이득이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챔피언들이 동원됐으니까요. 네. 대부분 저럴 때는 갱플은 좀 기분 나쁘고요. 정글러가 좋아합니다. 안 갔는데 안 죽었을까요? 나 할 거 하고 있었는데 사고가 안 났으니. 그렇죠. 정글러 입장에서는 굉장히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는 거의 다 장전이 된 상태. 일단 오른과 블라디의 전멸이 쿨타임이에요. 올라프도 없긴 한데 올라프는 뭐 찍었으니까 예. 살짝 애매한 감이 있고요. 어느 동네에 불을 끌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일단 바텀 쪽에서는 생존기가 하나씩 있는 그런 챔피언들 그 구성이거든요. 적 챔피언들이. 자, 마공점이죠. 예. 네. 마공점. 진짜 예, 불쑥불쑥 놀랍니다. 굳이 스킬 연계가 안 들어오더라도 일단 그 보는 입장에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거든요. 네. 한번 사딩이 되죠? 예. 자, 다시 한번 과감하게 들어갑니다. 역시 전면까지 블라디로 되어보는 예. 건데 공포가 늦게 연결됐어요. 예. 자, 일단 딜이 분산이 되면서 챔프 두 선수 전부 다 살아갑니다. 예. 선 연결이 늦게 돼서 원래 웅덩이 때 유지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선 연결이 늦게 되는 바람에 웅덩이 전에 걸지 못했습니다. 자, 일단 5분 이상 뭐 체력이라도 빼겠다라는 생각인가요? 라인 푸시에 놓으면서 체력 한 반 정도까지 깎아 놓습니다. 네, 올라프 불러야죠. 네. 미드 최소한 편하게 줄 필요가 있으니까요. 못 잡아도 이런 식으로 주도권만 주면은 조금의 이득은 굴러가니까요. 예. 그 라인 유지 자체가 잘 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몇 센치 정도만 더 앞에 나가서 라인을 밀어내고 있는 그런 당대였다면은 좀 위험할 뻔한 네. 그런 느낌이었었죠. 그만큼 녹턴의 궁극기는
굉장히 위험한 궁극기니까요. 그 라인 관리를 충분히 해줘야 되고 궁극기가 빠지는 그런 입장에서 스웨인의 부담은 좀 줄어들었죠. 네. 지금 루시퍼는 거의 뭐 용 쪽에서 사는 것 같아요. 네, 바텀 라인 전도 잘 풀렸고. 네. 이번 좀 왈리 스타일은 로밍 플레이 좋아하니까요. 이쪽은 독한 전투죠. 양 선수 계속해서 CS 먹어가면서 성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APK 입장에서는 일단 올라프가 가지는 억제력은 많이 좀 줄어들었어요. 올라프가 힘이 좀 많이 빠져가지고 올라프에게 의지하는 건 무리가 있고 결국 나머지 라인이 잘 살리면서 어떻게 합류한 5대 환타까지 사고 없게 지나가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지금 뭔가 뾰족한 수가 있지는 않네요. 예. 뭐 장점 예, 뭐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프린스 입장에서는 블라디미르와 그 스웨인의 팀파이트 때 강력한 그 화력 게다가 이 올라프 자체가 노폰처럼 발사하면서 네. 예,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미친 듯이 뛰어가는 형태로 예, 이 저희 공격을 하는 챔피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역할을 맡은 것이 아니라서 예, 일단은 기다림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대조적인 양 챔프네요, 정글러들. 지금 올라프는 그냥 근무 잘 쓰면 될 것 같아요. 네. 경기 근무만 잘 쓰면은. 네, 라인 푸시해주고 있네요. 블루는 지휘관 삭제 때문에 무대네베아리 먼저 올린 상태고요. 바텀 예. 중에 싸움이 좀 커질 것 같은데 볼까요? 둘 다 전멸은 있어요. 근데 순삭시켰고 예. 자, 바텀 넘어오긴 했지만 효율성 예. 좋게요. 네. 무슨 알리도 지금 체력이 거덜이 나고 성공! 예. 이거 게임 묘해지는데요. 와 화력이! 녹트는 오히려 죽으러 가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로지 걸어와서 탑도 막을 수 있고요. 예. 야 이게 합류가 이건 거의 뭐 아주 치밀한 합류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탑에 서 있다가 급박하다 싶어 날아간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했고 그 치밀한 작전이 완벽히 성공했기 때문에 별다른 탑에서의 손해도 없이 임무 성공시킨 거거든요. 그렇죠. 와 아래쪽에 화력을 집중시키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바를 얻어냈습니다. APK 프린스. 이게 위험한 플레이였는데 왜냐면 어쨌든 미드끼리 합류가 원하는 상태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을 뽑았고 이걸 성공시켰기 때문에 네. 리턴이 돌아오는 거죠. 예. 아래쪽에서 그냥 2대2 구도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뭐 알아치고 가긴 했습니다만 와 올라프가 가시면 딱 붙여버렸어. 와 녹턴이 보호 활용하면서 구해주어 왔습니다만 오히려 여기서 본인이 전사당하고 마는 상황. 예 게다가 이게 감사를 해야 할 때 사용해야 될 그 녹턴의 그 궁극기가 벌써 빠져버렸던 그런 상태라는 것은 예, 또 이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또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 그런 리스크가 큰 그런 작전들 이게 참 부담이란 부담입니다. 한 번 잘못되면 그냥 망해버리거든요. 네. 그렇죠. 네, 바텀에서 킬을 따내지 못한 상태였다면은 탑에서의 포탑도 지금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서 미니언 손실도 손실입니다만 그냥 탑이 파괴돼버리는 최악의 상황도 지금 만들어질 수 있었거든요. 첫 번째 타워를 가져간 팀은 위너스였습니다. 네, 갱플 순간이도 남아있으니까 그 힘을 바탕으로 밀어낼 거고요. 그래서 위너스는 그냥 이런 식으로 침착하게 자신들의 캐리 라인들 성장시키면 우리가 나중에 녹턴과 룰루의 시너지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런 그림을 보는 것 같고요. 반대로 APK는 그냥 얻어맞을 수 있는 게임에도 불구하고 오른의 그 깜짝 합류로 상황을 잘 만드는 게 어떻게든 좀 좋은 흐름을 만들 수 있게 바탕을 깔아준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블루를 몰아주고 있고 예 뭐 의견들 뭐 올려주시고 있습니다. 말을 빠르게 해달라 인성분에 돌린 뭐 이렇게 적으신 분도 있는데 제가 아직 그 아무래도 신입이다 보니까 네. 예, 아직 그 명칭들이 입에 잘 안 붙어서 예, 빠르게 교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입 교육을 확실히 시키겠습니다. 예. 뭐 전기의자 뭐 그런데 전기의자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 이거 오른 녹으면 너무 아쉽다. 이게 쉔까지 예. 넘어와서 원 플러스 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합류 자체가 지금 블루가 조금 더 빠르긴 했는데 자 공포 좀 늦게 오는데 화력이 급성장 대박. 예. 자 그리고 뒤쪽에서 급성장 시간 잘 걸었어요. 자 룰루는 계속해서 딜을 넣어주고 있는데요. 아 근데 급성장이 예. 너무 대박이라 자 볼란드 빠져들면서 갱크의 프리딩이 나오죠. 이거 우철 선수가 예 우철 선수 다 먹겠는데요.
예, 이게 조금 합류가 느렸죠, 프린스 쪽에서. 게다가 네. 이 가장 급박한 상황, 그러니까 누군가 살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룰루의 합류가 굉장히 빨랐었습니다. 네, 결국 마무리까지 떴습니다. 이거는 위너스가 살짝 욕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갱플이 합류를 안 하려고 했어요. 네. 그래서 뒤늦게 합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좋게 발생이 되어서 이렇게 이득을 받네요. 와, 이 앞에서 5대 1한테가 일어나면서 빠른 시간에 에이스. 다시 한번 봅니다. 원래 이런 타이밍에 한타는 AP가 예. 좋아야 되는데 일단 예. 잘리고 시작한 게 좀 안 좋았고요. 예. 네. 이미 밑밥이 깔려 있었죠. 꿀열매. SK에서도 꿀열매 하나 놓다가 네. 이 전멸을 빼놓는 그런 상황도 나오긴 했는데 지금은 여기서 이제 엄청난 전투가 벌어졌거든요. 꿀열매 하나 먹다가 열매 값으로는 너무 비싼 값을 치렀습니다. 자, 알리의 급성장 써서 시간을 조금 벌어줍니다. 그 시간이 곧 갱플의 순간이동 시간으로 직결되어서 네. 이렇게 시간을 참 잘 벌어서 기대를 받네요. 자, 그리고 용까지 가져가네요. 에이핑의 프린스가 가져갑니다. 자, 이거라도 가져가자 라는 느낌입니다. 그만큼 네. 글로벌 골드 차이가 어느 정도 발생되어 있는 단계이고, 자, 이게 과연 함부로 이 지역을 확인하고 방해할 수 있을지가 좀 중요하게 여겨지는데요. 근데 APK 미드 원딜이 어쨌든 궁극기 의존도가 좀 있는 챔피언들이라 지금 풀타임이라서 네, 싸우기 싫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블라디 13레벨까지는 그냥 존재감 있게 잘 버티고 그때 한타를 크게 한번 열어보는 게 어떤가.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싸움이 일어납니까? 지금 싸움 터지는 건 좀 애매할 수 있어요. 라이즈가 탑이고 갱플이 바텀이라 걸어본 건데. 자, 일단은 약간의 체력만 다는 교전 상황이었고요. 예, 궁극기가 빠지긴 했지만 살아 돌아가는 것이 지금으로선 중요하겠죠. 네. 자, 그리고 바텀 쪽에서는 탑라이너들이 대치해 있는 상황이고요. 미드와 탑 쪽까지. 그 아이템이 좀 너무 잘 나왔는데요. 네. 합류도 거의 안 하고 그냥 예. 약간 좀 비적으로 계속 성장한 챔피언이라서 예. 돈이 예. 엄청 많습니다. 예. 네. 이게 3일체가 떴을 때만 하더라도 활용은 강해지지만 조금 불안은 하거든요. 하지만 스테라게 도전이 뜬 순간부터 갱플은 진짜 무시무시한 챔피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식기까지 지금 예, 가지고 있고 딜과 탱이 한 번에 될 수 있는 훌륭한 챔피언으로 거듭나버리고 예. 잘 도망갔어요. 궁을 통해서 빠져나왔고요. 그동안 전령으로 그 네. 바텀도 잘 밀어넣었고 탑도 인원 확인했으니까 변수 없죠? 자, 여기서 한번 체력을 깎고 밀어보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자, 밀어냅니다. 자, 미드타워는 위너스 바텀에 이어서 두 개째 밀어내고요.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맵을 넓게 쓰는 싸움은 기본적으로 녹턴이 있는 위너스가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APK는 라인 관리가 안 됐을 때는 살이고요. 나중에 라인 관리 한 번 잘 됐을 때 뭉쳐서 한 방 이시 걸어 보는데 좀 승부를 띄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이것저것 내주고 있고 타워 점수를 따낸 것도 아니지만 뭐 아까 보여줬듯이 정면 대결에서의 그런 한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전면 대결에서의 그런 승리를 바탕으로 해서 타워 점수를 하나씩 따라가 주는 것이 지금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강피가 신지드 장인입니까? 라고 거짓 선동관님께서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닉네임이 좀 그런데요. 저는 이제 나이가 먹어서 예, 그런 네. 것도 못해요. 아하. 원래는 잭스랑 기다리던 거였는데 그리고 뭐 지금 임성춘입니까? 취객 소리가 들리는데 맞습니다. 임성춘 해설과 함께하고 있는 목요일 챌린저였습니다. 지금은 알코올이 들어간 상태는 아니고요. 예. 네. 어제 축구랑 LCK이기 때문에 지금 약간 좀 피곤에 취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예. 카메라만 돌아가면 마이크만 그렇죠. 잡으면 티가 전혀 안 납니다. 예, 뭐 솔직히 뭐 제가 이렇게 출근할 때 보면은 네. 오늘도 피곤하시네요. 예, 뭐 아프리카 대표님께서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오늘도 피곤해? 그렇거든요. 제가 요새 좀 얼굴 컨디션이 좀 네. 많이 안 좋습니다, 이상하게. 예. 근데 또 그런 논리라면 10년 전부터 안 좋았던 거기 때문에 예, 항상 그래왔어요. 예, 얼굴이 버리세요. 피곤하게 생긴 거예요. 예, 아이, 전혀 그렇지 예. 않습니다. 볼 때마다 최상의 컨디션입니다. 예. 자, 이제 미드 쪽 합류 이루어질까요? 자, 핑이 찍히고요.
그리고 또 신지드는 8.13 버전에서 너프가 예정되어 있죠. 드림 다이어 상향과.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해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너프가 크게 와닿지는 않아서. 예. 그 뭐 그 사용하는 사람마다 체감이 다 똑같을 순 없어요. 예.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지금 뭐 하고 일하고 있으면은 막 되게 있어 보이게 막 너프 어쩌고저쩌고 하겠는데 저도 백수거든요, 거의. 예. 네. 체감 안 된다. 네. 아하. 끝. 이게 진짜 조금 조금씩 그 개선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또 이게 한 번에 바꿔버리면은 그 큰 파장이 그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아이템이건 뭐 챔피언들이건 뭐 세주아니 같은 경우에도 8.11에서도 챌린저스에서 나왔고 그렇죠. 네. 버프가 되기 전인데 버프가 경우도 나오고 네. 그랬지 않습니까? 저 지금 사기인 것 같아요. 세주아니 살짝 오. 초반 주도권만 살짝 없다 보는지 중반부터는 너무 좀 사기인 것 같은 완전체의 느낌이 듭니다. 또 이 적용된 패치에서 또 어떤 선수들이 잘 먼저 활용하는지도 지켜보는 재미 요소가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또 강키 해설의 지분이 높습니다. 채팅창에 강키 뭐 아이디 뭐 많다 뭐 잘한다 롤 잘한다 신지드만에서 마스터를 찍은 좀 이상한 그렇죠. 사람이다 라고 적은 분도 계십니다. 네. 올라프가 자세히 달려볼 수 있을까요? 챔까지도 잡힐 수 있을까요? 자 일단 도른 쿠까지 활용하면서 근데 다 쓰고 이쪽으로. 나면은 그 다음에 한타가 또 안 되는 조합이거든요. 그래서 예. 자 암살 성공. 네. 자 옆구리를 통해서 이거 갱플랭크 지나기 전에 잘 끊었고요. 예. 화력은 확실히 그 남다릅니다. 이거 달카 선수가 암살 제대로 해가지고 네. 템포를 확 끊었는데요. 그러네요. 자 여기서 어쨌든 상대방의 흐름을 한번 끊어냅니다. 그러면서 나온 드래곤도 좀 맛있는 드래곤으로 보이고요. 자 드래곤이 이제 7초 뒤에 예 뭔가 빨간색인 줄 알았는데 카드를 이렇게 뒤집듯이 네. 예, 벽이 이게 무슨 드래곤인지 네. 물 들뜸 말뜸 하다가 블라드한테는 바람 중요하니까요. 네. 요즘 강키가요 집에만 있다 보니까 이 색 구분이 잘 안 돼요. 요일 구분이 이제 목요일 말고 구분이 안 돼서 목요일 말고는 다 똑같은 날이거든요. 아 그렇죠. 예. 다 검은색이에요, 빨간색도. 네. 그러니까 이게 벽 배치 또 이 드라군이 어떤 드라군인지 지금 표지가 되는 지역을 배치가 진짜 네. 잘 되어 있거든요, 재밌게. 자 여기서 뒤를 잡으면서 끊어냅니다. 또 오른궁이 소모가 됐으니까 한타가 좀 애매할 수 있었는데. 네. 이걸 달카 선수가 잘 비집고 들어와서 와 이거 뭐 블라디가 이런 눕힘을 하면 사실 애니 입장에서는 뭔가 입장이 애매하죠. 원래 저게 애니가 해야 될 일인데 네. 저러니까 또 애니가 안 쓰인 거고요. 한 번에 터져버렸습니다. 예, 그 블라디미르와 스웨인의 궁극기 쿨타임 자체가 비슷비슷하게 돌아간다는 것은 두 명의 선수가 그 궁극기 활용을 동시간대에 또 엄청난 화력을 또 뽑아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런 장면들이 지속적으로 좀 보여지려면은 아까처럼 한 명의 선수가 잘리더라도 근거리 내에 좀 챔피언들이 대기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뭐 골드 보유 상황을 볼까요? 블라디가 일단 가장 많은 돈을 벌었네요. 갱플랭크가 가장 많이 벌었고. 네. 다행이죠. 지금 블라디가 돈을 많이 벌 필요가 있는 조합인데 어쨌든 스웨인도 어그로뿐이고 갱플랭크도 어그로뿐이고 오른 이니시에이터이기 때문에 딜러가 지금 블라디미르가 좀 애매하거든요. 네. 사실 뭐 블라디미르가 뭐 생존도 생존이지만 뭐 딜도 딜이고 또 이게 엄청난 하드 CC가 아니지만 혈사병이라는 것 자체가 한번 제대로 맞으면 사방팔방 다 도망가기 바쁜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맞습니다. 마치 그 엄청난 하드 CC인 것 마냥 게다가 또 이 팀파이트 때 뭉쳐있게 된다면 큰일 난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서 진영이 조금 이상해 강제로 또 이상해질 수도 있겠고요. 네. 자 바로 앞쪽에 일단 시야 잡고 핑을 찍어 놓네요. 예. 지금이 좀 위기인 것 같아요. 미드 원딜, 그러니까 스웨인 블라디가 전멸이 없을 때 한번 제대로 싸움 나면 아까 같은 장면은 못 만들 거거든요. 아까 블라디 암살 같은 장면은 못 만드니까 ABK 입장에서 지금 시점을 잘 넘길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까 전에 블라디의 활약처럼 틈이 나와야 될 텐데요. 네. 장점도 화력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파워를 3개나 내줬고 점점 그 시야가 추분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이라면은 또 언젠가는 사고가 한번 터질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네. 그 사고를 녹턴이 터트려야 될 텐데
리턴. 여기저기 막 저 몸부림 치고 있죠? 해보기 위해서. 그렇죠. 레드까지 시야 장악은 끝냈네요. 발언 준비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에픽케이는 좀 이게 부담되는 게 녹턴이 불을 끄면은 합류가 이제 순간 이동이 좀 세 개가 있는데 저기 순간이 사용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녹턴 때문에 부담돼서 미리 합류에 있어야 되는데 또 그것도 어쨌든 라인 관리는 악영향을 끼치니까 이런 게 녹턴에도 되게 좋은 플레이 방법인 것 같아요. 시너지 같기도 하고. 좀 보이지 않는 또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꺼버리면은 합류가 안 되거든요. 네. 네. 자 일단 시간 한번 끕니다. 아 근데 전멸이 없어요. 이거 죽었어요. 아. 자 녹턴 픽의 이유를 보여줬고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역습! 자 근거리에 네,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룰루가 살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아 쿼드라! 룰루가 막 살렸어요 자 네. 그럼 이걸 다시 한번 뒤집을 수 있을까요? 예 네, 황그를 먹으니 빅소처럼! 자 그래도 자, 올라가고 생겨 하지만 그 와중에 갱플 또 합류 안 하고 라인 밀고 있어요 이 선수가 지금 굉장히 욕심 가득하게 플레이하고 있는데 네. 다행히 남은 팀원들이 플레이를 잘해주니까 이게 그대로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쪽 타워까지 밀어냅니다. 예, 이건 자, 성공적인 네. 예, 조합 그 교환이 돼버렸죠. 자 미드라이너와 그리고 알리의 교환 그리고 포탑을 하나 더 가져가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죠. 아프리카 내에서는 로이 조식 운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라인 먹기 안 하고 본인 플레이. 네, 그만큼 본인이 캐리해야 되는데. 예. 네, 제가 그 전 포지션을 다 하거든요. 네. 그런데 탑라이너가 되면은 아 이상하게 합류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텔레포트도 아, 그렇죠. 바텀에 뜨기 싫고 맞아요. 내가 죽었을 때 네. 혹은 라인 복귀할 때 그리고 또 이 타워와의 싸움을 자꾸 선호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또 채팅창에서 짚어주셨는데 궁도 안 써줬다고 아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엄청 이적이어진 플레이가 볼 수도 있어요 예, 또 이 술통 관리하기도 좀 와 근데 이적을 먹고 본인이 캐리하면은 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끝까지 자. 들교 자 이거 볼까요? 따라갑니다 한 번 더 근처에 지원군이 없어요 한 번 더 쓰면 위험합니다 자 그럼 쫓아갑니다 예. 한 번 더 이렇게 그동안 라이즈가 베가스의 법칙으로 자, 생조 운동이 없는 블라디 운동이 없어요 운동이 없어요 잡아냈고요 연속킬 차단 자, 예. 바텀 열렸고 네 이거 어떻게 하죠? 이게 한 번 터지니까 두 번 세 번씩 터져나가는 그런 느낌인데 여기서 잘 끊어졌네요 잘 끊었는데 그동안 바텀이 지금 밀리거든요 자 우패가 신냅니다 억제기 타워까지 아, 순식간에 깨지거든요 예. 이렇게 혼자 플레이 네. 잘할 자신 있으면은 네. 하면 돼요 아 합류 뭐하러 합니까? 다 때려 부수는데 그럼요 안 보니까 제가 뭐라 하는 거고 예. 이렇게 억제기. 잘하면은 억제기. 합류할 필요 없죠 억제기 깼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두 선수가 달려드는데 또 살아서 나갑니다 이렇게 갱플이 잘 클리되면 혼자 다 하죠 네. 딜탱 유틸 다 돼서 예. 암살도 가능하고 예. 자 위쪽에서 교전이 한번 있었습니다 사코예요 사코 어우 순식간이에요 이거는 뭐 그냥 술통 한 대만 맞아도 아픈데 네 죽지도 않고 도망도 잘 가고 네, 또 이 추격할 때 보면은 갱플이 뭔가 좀 부족함을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술통 맞추기도 힘들고 근데 지금은 추격까지도 완벽히 해낼 수 있을 만큼의 거의 완벽한 캐릭터가 되고 있는데요 이건 전투는 승리했는데 전쟁은 좀 패배하는 시나리오로 가는 것 같네요 네. 예, 은근슬쩍 하나 둘씩 달려나가는 장면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아까 올라프가 한번 터졌을 때 근접한 거리에서 아군을 도와주는 또 이 상대를 빠르게 잡아내는 그런 받침이 안 되고 있어요 아래 터지니까 탑에서도 터져나가고 있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아래쪽이 뻥 하고 다 뚫려버렸죠 그러네요 억제기까지 밀려있는 상황이고 이제 중앙 쪽에 핑이 찍히고요 4코어인데요 갱플이 저거 폭풍갈퀴까지 나와서 이제 화약통만 연계 잘하면 이속도 엄청 올라가서 예 카이팅을 해요 갱플이 네 이게 좀 정말 애매한 아이템 중에 하나거든요 1코어로 뽑기엔 좋은데 갱플 같은 경우에는 또 이 크리가 중요한 그렇죠 또 갱플이게 정말 잘 어울린다 있는데 데미지가 너무 아파가지고 예. 각이 은근슬쩍 나왔다가 잡히고 이게 네. 시야 부족, 또 타워가 부서졌을 때 언젠간 좀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불을 끄면 순간이도 못 쓰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합류 싸움에 굉장한 좀 악영향을 끼치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든 그 한타 파괴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간대에 어떻게든 지속적으로 예, 싸움을 붙였어야 되는 건데 그런 정면 한타 장면 자체를 안 만들어줘요, 상대가. 네. 아, 뒤 너무 센데. 이게 오른이 없으면 인식 안 돼요. 자 라이즈 군까지 활용하면서 빠른 네. 시간에 실시했습니다.
바론까지 확보합니다. 이미지가 안 돼요. 그리고 이 와중에 임성준 사랑해요 라고 채팅창 올려주셨네요. 예, 분명 여성분이시겠네요. 딱 봐도 남자 아이콘이거든요. 엄마 아이디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예. 아, 감사합니다. 뭐 사랑하신다는데 제가 뭐 저도 사랑해야죠. 어떻겠습니까? 네, 사랑해 주세요. 예, 저희 또 이 챌린저스를 보고 계시는데요. 네, 사랑합니다. 남자라고 하십니다. 예. 사랑 선고네요. 예, 제가 뭐 어떡합니까? 성춘 오빠 저랑 결혼해 주세요 나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저분 엄마 아이디일 수도 있어요. 예. 여자 아이콘이거든요. 엄마 아이디 가능성 있습니다. 어허, 제가 옛날에 해봐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슬픈 소능 방우님. 네, 여성분 같진 않아요 일단. 아, 예, 그렇죠. 예. 여장을 하셨거나 혹은 위장하신 것 같거든요. 네네. 예. 자, 그리고 바론의 버프를 활용하면서 미드라인 좀 밀다가 이제 탑라인도 한번 추시해봅니다. 아, 갱플이 어떻게 맞죠? 이거는 진짜 게임 할 만 날겠습니다. 네, 갱플 입장에서는 풀템인데요, 갱플. 이게 오. 갱플이 아, 이 정도까지 성장 못하는 상황. 오. 이게 초반부터 자 이니시 굴리게 마인즈인데 애매하죠. 애매하게 보셨어요. 룰루가 따로 있는 건 좋은데. 오, 게다가 지금 옆으로 치고 들어왔는데. 다행히 룰루가 따로 있긴 한데. 룰라디, 룰라디. 아, 살짝 오. 애매하게. 마무리가 안 됐어요. 네. 자, 겨우 잡았어요. 겨우 상당히 합류하면서 딜 넣어주고 있고요. 갱플은 부활. 지속 싸움도 룰루가 있으니까 자신 있죠? 예. 이미 그 한타 파괴력을 보여주기에는 시간이 많이 흘렀고, 네. 예, 상대가 어드방 골드가 너무 많았어요. 맞습니다. 예, 골드 차이가 많이 넘게 차이가 나버렸거든요. 이제. 그리고 결국 아이템도 그렇고요. 네, 이게 딜러가 없어서 미너스가 가져가는 그림인데요. 네. 자, 여기서 마무리까지 짚고 넥서스를 제거하면서 지지. 지지. 자, 오늘의 첫 번째 세트 위너스가 APK 프린스를 잡아냈습니다. 이게 초반부터 좀 스무스하게 이어졌다라고 위너스는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뭐 뱀픽도 스무스했고 쉔픽을 유도한다 바텀 주도권을 주는 게 굉장히 유효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 우철 우패 선수의 우직한 스플릿 푸시 그리고 절대 합류하지 않는 이심. 네. 하지만 그게 승리로 이어졌기 때문에 캐리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요. 합류하지 않았지만 결국에 그 원동력을 바탕으로 이겼다면 충분히 예. 칭찬할 만한 플레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만 잘해선 이길 수 없고 한 명만 잘해선 이길 수가 없는 게임입니다. 네. 네, 한타에서의 그런 힘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상대가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으면서 갱프론 탑라인 밀고 바텀을 싹 밀어버리면서 쓰이 미드 그 포탑까지 빠르게 밀어버린 그런 단계에서는 결국 그 본인의 모습을 노출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씩 자꾸 끊기는 장면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 프린트였습니다. 네, 마지막에 승부를 결정짓는 한타 장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드 쪽이었고요. 잘 싸웠어요. 룰루가 따로 떨어진 상태라서 네. 그나마 좀 걸어볼 만한 상황이었는데 이게 돈 앞에 장사 없다고 어쨌든 돈 차이가 많이 나서 네. 죽을 게 안 죽고 본인들은 안 죽을 게 자꾸 죽어요. 네. 네. 이게 골드차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비슷한 골드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었고 게다가 오른의 그 궁기 자체가 이니시를 걸기 좋은 그런 스킬이라고 합니다만 지금은 그냥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걸어야만 하는 강제로 예, 거의 뭐 걸기보다는 거는 것을 당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갱플랭크 우패는 이번 세트 진짜 재밌게 했을 것 같습니다. 완전 꿀잼이었죠. 네. 나머지 4명이 전부 갱플 플레이에 맞춰주면서 잘 키웠고 키운 값을 하는 것도 실력이거든요. 네. 네, 잘 증명했습니다. 자, 이제 잠시 후 두 번째 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위너스가 두 번째 세트마저 따내게 되면 APK 프린스는 5연패 더패에 빠지게 됩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